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막상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첫 번째 소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 소제목이요.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봤고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번째.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음성의 특징이죠.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음성의 특징. 이네 번째 소제목에 또 작은 소제목을 붙여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그 작은 또 소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다. 오늘 네 번째 소제목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감동 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감동 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감동 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네, 구약 138페이지 전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30절입니다. 30절. 30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우리 끝절까지요. 끝절까지. 네,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에 추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보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수들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보아 단지파 아이사마그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성색 자색 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예수님의 음성의 특징인데요. 이 작은 소제목 네 번째의 첫 번째 소제목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다는데, 두 번째 소제목은요, 감동 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근데요, 이두 번째 소제목이 사실 나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감동받고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감동 또는 영감이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을 떠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돼, 인격이 다르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이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이 젊을 때는요, 막 젊을 때는 예배 인도하다가 어떤 여집사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맨날 교회에서 사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윤석준 목사님 허벅지를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 상태로 예배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버티고 계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이 좋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망하네. 우리일까 뭐냐? 여러분들 우리일까 뭐냐? 나일까 뭐냐?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사울이 처음 있잖아요. 처음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 모습을 감출 정도로 겸손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다윗이 점점 인기를 누리니까 자기 왕의 자리까지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뭐가 이렇게 두려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야. 이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어서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하석에 앉을 필요가 있어요. 하석. 낮은 자리.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잘 안 앉아요. 센터에 잘 안 앉아요. 구석지게 앉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석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하석으로. 나를 낮추잖아요. 그럼 주님이 날 높여요. 항상 겸손하면 네가 그러니?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낮아져라. 이게 있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신의 DNA예요. 신의 DNA. 신께서 하나님 우리 창조주께서는요. 창조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DNA가 있어요. DNA요. 예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도 있잖아요. 성부와 성령을 빼고 일단 예수님 보더라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겸손의 왕이 겸손의 왕. 그런 왕이 없어. 근데 누구예요? 창조주라니까. 근데요. 영원전부터 겸손의 DNA가 있어요. 겸손의 DNA. 신인데. 이건 뭐 근본적으로 겸손하죠.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겸손을 벗어나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겸손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근본 뿌리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응? 작아져야 돼. 그러려면은 성령님을 많이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 안 하면은 여러분들 혀가 성령이란 단어를 자꾸 말해야 돼요. 성령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자꾸 말해야 돼요. 이 사람에는요, 사람의 혀는 성령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 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한테 혀를 맡기면 혀가 꼬이고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성령께 내 혀를 맡기잖아요. 그럼 사람의 혀가 순전해져요. 겸손한 단어를 말해요. 남을 비방을 안 해요. 남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칭찬하게 돼요. 칭찬. 누군가를 칭찬하게 돼. 좋은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에게 부살레에게 충만케 하여 부살레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돌아갔나 봐요.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과 이 성령의 지식이 들어가려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 하늘의 지식이 들어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 공부 플러스 세상 공부도 있잖아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꼴등을 해도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해도 꼴등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꼴등을 했는데 걔는 웃어. 성령을 의지했는데 꼴등하는 애는요, 웃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실로 의지한 거예요. 진실로 의지하는 했는데 꼴등하는요, 웃어요. 여유가 있어. 왜냐? 나는 그 나라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등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야. 이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사람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자, 이 부살렉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관점에 달려요. 관점이. 세상 지식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사물을 보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연구하는 거야. 관점에 달려요. 관점이. 자, 허나 이것을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오,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일 수도 있다. 말씀을. 왜냐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성령과 내가.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의 충만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을 때 성령으로 또는 충만했을 때 성령의 것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성령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내주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내 영에게 당신의 것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곤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계속 보면요.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기 하시며 또 이 또한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대요. 자, 아무쪼록 오늘 이 35장에 중요한 건 부살렐을 지명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구약 63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오늘 감동 또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되어 있는데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고로 있잖아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면은 성령이 내주해야 되고 내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우리 12장 우리 18절이요. 현이 아버님이요. 네, 성신이 32년의 두목 아마스에게 방문하시니 그런데 다시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리니 원근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드디어 적대하여 세워 군대의 장관을 삼았습니다. 네, 지금 18절에 12장 18절에 아마세가 나오는데 아마세 이 아마세는 추정하기로
다윗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다윗의 조카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세는요, 이 압살롬,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후에 다윗의 이 특공부대인 이 30인이요. 다윗의 특공부대인 특별한 부대인 이 30인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 아마세가. 자, 때 성신이 성령이 30인 특별 특공부대인 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야, 의역.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러지 않을 걸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정확한 건 뭐냐면요. 정확한 건 때 성령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마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감동이 아니야, 여러분들? 임하셨는데 임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가로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 편을 들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다윗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이 아마세를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네, 다윗이 아마세를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아마세가 성령이 임하니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있잖아요. 성령을 수시로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고자 하는 대로 교회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도들 안에 성령이 성령님에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들에게 기록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것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것을, 당신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 지금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기록된 성경으로 사실 얘기하세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당신의 것을 부어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거예요. 자, 고르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사역도 사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많이 떠나지만 이 사역이 성령께서 진짜로 원하는 사역이고 이곳을 들른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이 사는 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한 영혼이 사는 게. 자, 오늘도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역대하 24장 1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우리 2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내용 때문에
24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네, 유다왕 요아스가 나오는데요. 요아스. 유다왕 요아스 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네, 주목할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통치를 잘 하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변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한마디로 왕이 될 때 나이 7세라. 여러분들 7살에 왕이 됐대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 영적으로 나에게 누가 나에게 권면하고 쓴소리하는 그런 목사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 그런 분이 내 곁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으로 요아스 왕이죠.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예 복구한대요. 성전을 복구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레위 사람이 서두르지 않았대요. 요아스 왕은 급한데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네, 법궤가 있는 장막을 뜻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뜻합니다. 자,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예, 세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네, 또 여자가 나오는 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가운데 귀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귀한 여자분들도 많은데 더 많은 여자분들이 하와이 뒤를 따라가요. 그 악한 여인 아달라라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렸대. 하나님의 성전을 부셨대. 하나님의 성전을.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문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잘한다. 잘해. 응? 엄마가 뒤틀리니까 자식들도 뒤틀리네. 그냥. 이에 왕이 요아스 왕이 명하여 한 궤를, 이 궤는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세금을 걷는 헌금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함이요.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세금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의 헌금함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네, 감독자입니다. 감독자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 이 아전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자가 와서 그 궤를 쏟고 헌금함을 쏟아서 다시 그 처소에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성전을 건축할 비용으로 헌금을 거둔 겁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하나님께 드릴 세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 이 간역자는 이 공사를 감당하는 이 감독관들입니다. 감독관들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예, 돌 다듬는 자들, 나무를 다듬는 자들 고용하여
여호와의 절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절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이 이전 모양은 솔로몬이 지었던 당시의 양식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 피력한 후에 예. 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다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는 그릇이며 기타 등등. 근데 15절에요. 여호와다 제사장이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네, 오래 살았네.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노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네, 여호와다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네, 선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도 볼 겁니다. 이 여호와다를. 여호와다가 중요한 게 17절부터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 고위 관리들이 와서 왕 요아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잘한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내 곁에 나를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있는 건 나를 참으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건 진짜 중요한 거다. 세영 씨? 진짜 중요한 거. 배우 어머니? 네, 배우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건 중요한 거다. 네, 제가 이제 그런 목사라고 또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를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라면 그 곁에 함께 있는 건 여호와다가 그 요아스 왕 곁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변질이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왜 그럴까 정말 사람은. 응? 자, 이 죄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요아스 왕에게 보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경고하지만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야 여호와다 제사장 아들이 있었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대해서 임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해야 할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다.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영 씨 팔을 벌리시네. 네, 그렇게 활짝 벌려져서 예수님 꼭 안아주세요. 알았죠? 네. 오늘은 예수님 닮으셨네.
자니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니 감동하다라는 단어들이 다 사실은 의역한 거다. 신학자들이 의역한 거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의역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된다.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저 말씀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4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게 뭐냐면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일날 또는 수금 예배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 이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귀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성경을 있잖아, 성경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소생해요? 뭘 소생해요? 우리 영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마음을 살찌게, 그쵸?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공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덧붙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22장 우리 43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는요 또 이렇게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다윗이 성령 안에서 됐어요. 성령 안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다 보니까 이걸 의역해서 감동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덧붙일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로 보면 되지 않을까?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 안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다윗이 성령 안에서 말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상황이다 보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한 것을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뒤에 있는 주는요, 아들 예수님이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 내 아들 예수의 원수를 네 발, 내 아들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성부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고 있잖아, 44절에 이 다윗의 고백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이 영적인 알미,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 될 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다.
계속 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거 오늘 설교는 이게 그 신학교 박사학위 가정에서 다룰 것 같은데 이게.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21절이요.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김정원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이는 또 삼국시대 조조의 머리를 하고. 네? 이뻐. 너한테 너무 이뻐. 우리 지수가 조조의 머리 그러니까 한참 웃네. 근데 왜 이렇게 이뻐? 자, 우리 강렬, 예, 강렬이 왔고, 그죠? 예. 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1절이요. 1장 21절, 우리 재홍씨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감동하신 이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근데 있잖아요. 20절부터요.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인간의 힘으로 풀지 말라 이거예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제가 그 전에 이 감동을,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게 이 헬라어 그 성경 사본에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가끔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감동을 입었다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 단어 하나를 찾고 들어가면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저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입었다라는 이 사전을 뒤지다 보니까 감동을 받은 또는 이끌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라고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거래요.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받게 되고 그것을 성경 또는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과 하나 되는 건 진짜 중요하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은. 뭐 설교 준비를 하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면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이 다 돼가려 시간이. 이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끊어버리지 않고 예, 조금 길겠지만 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밧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머 유배를 갔네. 고난이 삶의 고난이 왔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예,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또 성령에 감동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 사본에 이렇게 또 안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돼 있어요. 그냥 뭐라고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더니 뭐라고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정광호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하세요? 그분을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예의주시해야 되고 내가 미혹이 되지는 않을까, 정말 영적 더듬이를 뻗어서 더듬어야 돼. 사느냐 죽느냐다, 사느냐 죽느냐다. 그러니까 감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또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의 연합을 뜻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사역할 때 전도사들은 이제 있잖아요.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애가 울면 다 가서 달래야 하고 막 또 주보가 필요한 사람 주보도 살짝 갖다 줘도 막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사람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서상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 앞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계랑 장로님이에요. 침례교로 말하면 이제 안수집사님인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손목시계를 이렇게 이 양복을 걷어가지고요. 이 통로 있잖아요, 통로? 이 통로에 이 손을 뻗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그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서산 전도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간 넘었어요. 빨리 끝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교만하시다. 아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뻗어가지고 시계를 보여주면서 빨리 끝내라, 이거에 한마디로 빨리 끝내라. 아,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뭐. 하여튼 우린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냥 있잖아요, 뭐 그분이 교만하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 가든 가서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감동으로 됐다 그러는데, 이 감동으로 됐다는 이 단어가요, 이 감동이 아니야. 뭘로 되어 있냐면요, 뭘로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을 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뭐라고요? 숨을 쉬다. 또는 불다예요. 불다. 바람이 불다. 뭘 불어넣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숨을 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다든가, 숨이라는 건 생명인데, 바람을 불어넣는 뭘까요? 성령이야.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됐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숨을 쉬다, 또는 이 바람을 불다, 생명을 불어넣다, 그런 뜻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고 듣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